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응용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조금 잘못 알고 읽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입니다. 어우, 이 정말 두께 보이시죠?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요, 무엇보다 레이 커즈와일의 프로필에 현재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이며 그리고 영창뮤직 고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약간 눈에 띄었어요.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구글은 알겠는데 영창뮤직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이 커즈와일은요, 원래 발명가예요. 그 중에서도 신디사이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회사가 커즈와일 신디사이저고 이게 우리나라 영창뮤직에 인수가 되어서 지금도 신디사이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K2000이라고요, 뒤에 보이시는 바로 이건데, 신디사이저 중에서는 맑은 소리로 굉장히 선호되었던 그런 신디사이저 기종이 있었습니다. 이 K2000의 K가 커즈와일의 K였던 거예요. 저도 이 K2000을 예전에 몇 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 이 책에서는 그런 음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책 이후로 특이점, 싱귤래러티라고 하죠, 이 특이점이라는 말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밈 같은 데 보면 특이점이 온 포켓몬, 특이점이 온 뭐 하는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선형적인 발전의 속도를 넘어서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이 이 용어를 썼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요, 그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인간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에 커서요,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요, 진화를 6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초기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까지는요, DNA나 뇌 같은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 4단계에서는요, 기술의 진화가 나오고요, 5단계에서는 생물학과 기술이 융합을 합니다. 그리고 6단계 가면 기술과 생명의 융합체가 온 우주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물학과 기술의 융합 부분이죠. 5기, 5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흔히들 특이점이 온다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을 능가해서 대립관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많이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요, 대략 2040년에서 2050년 사이 정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특이점이 오는 시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레이 커즈와일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해서 대립관계에 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화태가 비생물학적인 형태로 되면서 그 형태가 온 우주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비생물적인 형태가 인간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레이 커즈와일의 말은요, 그런 형태가 인간의 후예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GNR 혁명이 특이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G는 제네틱스, 유전학이죠. N은 나노테크놀로지, 나노기술이고요, R은 로보틱스, 로봇공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전학 혁명의 단계, 그 G의 단계인데요, 이 G의 단계는 DNA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려지고요, 세포에 대한 통제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해요. 나노기술은요, 물리세계 전체를 분자 수준으로 재조립하는 도구가 되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인간에게 적용되면 우리의 몸이나 뇌 역시 나노기술을 통해 생물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로봇공학인데요, 그중 핵심이 AI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결국 이것은요, 인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가속의 법칙 때문에 기술이 한 번 나오는 게 어렵지, 발전하기 시작하면요, 그 발전 속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새로 배운 것의 공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의 지능은 자신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인공지능은 서로 간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 때문에요, 특이점이 온다 책에 이렇게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논조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AI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뇌를 역분석하면서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나노봇으로 고쳐지는 생물학적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죠. 이 육체에 머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한 안전함을 가진 비생물적인 하드웨어에 탑재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와 의식을 가진 AI가 지금의 인간 신체 한계를 극복한 외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론적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신체가 강화된 인간을 과연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테세우스의 배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배를 수리를 하는데요. 판자 하나가 썩으면 새로 그 판자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계속 갈아 끼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결국 처음 배의 부품은 하나도 남은 것 없이 모두 새로운 판자를 가진 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과연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만약 아니라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뭐 중간에 한 반쯤 넘어가면 아니면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요.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신체 기관을 기계적 도구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비생물적인 외양을 가진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비생물적인 외양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레이커즈 와일은 오히려 포스트 휴먼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이 역시 포스트 휴먼이 아닌 그냥 휴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진화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듯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겨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사람이 바로 인공지능의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요, 지나치게 기술 만능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 못지않게 천재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가 이 책을 2007년에 냈는데요. 2020년쯤이면 어떤 것이 이룩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게 좀 있는데 안 맞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속도는 조금 다를지라도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측한 특이점이 2040년에서 2050년에는 안 온다고 할지라도 특이점 자체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과는 정의가 조금 다르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일과 생각이 그 인간다움의 정의에 맞는 일일까요? 오늘 이 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였습니다. 시안 책방 구독자분들도요, 한 번쯤은 확 늘어나는 그런 특이점이 오면 참 좋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런 시점은요, 사람이 겪을 특이점보다 빠를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